밤한불 사과의 비밀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열혈 공무원의 정책 강의, 일명 열정 강의 제3탄. 자, 오늘의 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정확히 2014년 2월 25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처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죠. 이거 왜 발표하셨고, 무슨 내용 담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제 대도약이 시급한 바로 이 시점에 우리 경제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무려 7년째 계속 맴돌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샅샅이 진단해 보니까 세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뿌리 깊은 비정상적 제도화 관행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었고요. 추격형 전략의 한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성장 엔진이 빠르게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의 부문 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취약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땅을 갈아 엎고 좋은 비료를 주고 또 해마다 이렇게 병충해를 막아줘야지 가을에 열매를 얻는 이치랑 똑같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라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해두는 것, 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것입니다.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3대 추진 전략, 9대 과제로 돌파하고 더불어서 통일시대까지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과를 따먹는 국민 행복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계획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경제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려면 먼저 성장의 걸림돌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해서 공공부문부터 본격적으로 칼을 댑니다. 공공부문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자는 건데요. 4월 이후 현재까지 벌써 205개 기관이 방망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고요. 또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기업 부채를 24조 원이나 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 또한 바로 이 공공부문 개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달리 보이시죠?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 거래 관행 정말 뿌리 깊잖아요. 혹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청기업한테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이 제도 역시도 바로 우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데요. 이 제도가 개선된 다음에 유통 분야에서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가 무려 30-40%나 확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2015년은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네요. 98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에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드리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혁신 과정에서 혹시라도 뒤처지는 분들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인 거죠. 이렇게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시장의 불공정함을 없애고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큰 줄기로 해서 바로 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이뤄나갈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읽었으면 이제 크게 잘 자라도록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 준비한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 무엇이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끌어올릴 엔진 역할을 해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 경제 구현, 미래 대비 투자, 해외 진출 촉진. 먼저 창조 경제 구현은 국민 개개인한테 잠자된 상상력과 또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는 겁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대한민국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과 더불어서 17개 시도에서 대기업과 연계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이디어를 빠르게, 쉽게 사업화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대구는 삼성이,
대전은 SK가 전담해서 인재도 키우고 또 기술 개발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상업 이후의 성장과 재도전을 위해서 2017년까지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벌써부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력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R&D 투자 확대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는 물론이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및 캐나다와 FTA 협상에 정식으로 서명도 마무리했고요. 바로 얼마 전에 한중 FTA도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진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서 결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집값 부담부터 줄여야지 소비가 원활해지겠죠. 민영주택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 집을 쉽게 바꾸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구입 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던 게 바로 이 규제인데요.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 총량제 도입 등 시스템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 현장의 손톱 밑 가치도 해소를 해서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새로 창출해냈답니다. 투자가 많아지면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청년과 여성이 일할 기회도 늘어날 텐데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150만 개가 만들어질 계획이라 그러네요. 청년에게는 일학습 병행제 등 직업 교육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엄청나게 공급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10대 기업에 취업한 분이 무려 6,500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통일은 대박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우리 민족한테도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서 통일 한반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통일이 멀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 혁신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남은 2년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3개년 계획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이뤄나가다 보면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4만 불 사과의 비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대와 또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열정공무원 이정혁이었습니다.